인간은 자신만이 세계를 창조하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계를 창조합니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자신만이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종장치입니다. 사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죠.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되는 형을 선고받습니다. 인간이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습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짓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특징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습니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각화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존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하는 기대를 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의 지혜에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중세의 연구를 거쳐 밀턴, 에머슨, 탈무드의 랍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공의 비밀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확히 똑같은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보편적인 열쇠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다 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남아 있었는데요. 사람은 왜 생각하는 대로 되는지에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길 건너편을 지나는 저 남자도,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저 여자도,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명체이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알까요? 자신의 일상이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모를 것입니다.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사회경제적 피라미드의 자리를 유지 보수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들은 새로운 방향이 생각이 삶에 새로운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죠.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즉 유전자 조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요? 분명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는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방법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나는 그때 분명 예전보다 개선되어 있을 그 방법으로 새로운 목표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층적인 생각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한 성숙함은 사람마다 다른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8세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 후 그가 한 일을 전 세계가 즐기고 있죠. 모차르트는 음악계에서 하나의 현상이었고 매우 드문 천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이 획기적인 돌파구를 처음 발표한 것은 겨우 21세 때 감기에서 회복 중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80대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죠.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그 후 5년 동안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인류 수준으로 해내면 시인 타고르의 말처럼 의문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자신의 운명으로 정해진 봉사에서 진정한 사랑을 처음 발견하는 이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 일을 하고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공짜로라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때 당신은 올바른 일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처럼 쏙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이 여정인 것입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사명형 인간과 목표형 인간입니다. 사명형 인간은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몰두할 수 있는 관심사를 추구하도록 태어났고 그 일에 자신을 던집니다. 모차르트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명형 인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명형 인간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가장 뛰어난 음악가나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작가, 과학자, 국회의원에서도 사명형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처럼 사명을 찾는 일이 간단 명료하진 않습니다. 선택지가 너무나 많고 가능성이 엄청나게 다양해져서 삶이 주요 관심사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 하는 일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불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다른 분야를 탐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일 자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급여 수준이 우리를 이끄는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때가 많죠.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이든 100% 헌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사명형 인간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느 별을 따라가야 하는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고 평생을 따라가죠. 우리는 다양한 범위 선택지 속에서 일관적이고 독특한 관심사, 빛이 블랙홀 안으로 끌려가듯 우리를 끌어당기는 신호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슬로 박사는 일과 사람의 합이 잘 맞으면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아 떨어지고
여러 음이 어우러져 울림을 주는 피아노 소리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전의 영향으로 개인마다 큰 관심사가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한 발굴 작업을 하는 고생물학자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관심사를 탐구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위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고난 능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이바지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관심사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는 사명형 인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 꿈과 욕망, 공상, 비전을 찬찬히 돌아보고 일관적인 열쇠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직업이나 봉사의 형태로 하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하는 공상이 있다면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맞는 일을 여가 시간에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책을 읽거나 메모를 끄적거리거나 시간 날 때 찾아가 보거나 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관심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관심이 향하는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라면 목표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능력과 관심과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 따른 도전을 사랑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놓인 기업을 인수해 겨우 몇 년 만에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머리와 마음이 집중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깊은 무의식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낮에 계속 난관에 부딪힌 문제의 해결책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식사를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하루 동안 몇 번이고 떠올리죠. 우리는 항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죠. 하루의 마지막에도 목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목표는 우리의 조준점입니다. 조준점이 있는 사람들은 기어이 그 지점에 도착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관심사가 그들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와 여인숙에서 쉬는 것도 좋고 긴 항해 후 배를 묶어놓고 며칠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여인숙보다 낫습니다. 여정은 삶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새로운 관심사와 놀라운 동시성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면 삶에 놀라운 우연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책에서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연이죠. 쩔쩔매고 있을 때 답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누군가 보내준 책에 그토록 찾아 헤맨 답이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여정에 바쁘게 참여할 때 마치 세상의 모든 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까지 우리 앞에 나타나죠. 동시성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삶에서 활성화되는데요.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맞물림이죠.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에 필요한 부품들의 결합입니다. 동시성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우리를 우회로로 안내합니다. 작은 사건 또는 중대한 차질로 보였던 것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목표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임을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표 달성에 100% 헌신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필요한 중간 단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살그머니 뒤돌아가지도 않습니다. 100% 헌신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한다면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과 같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에서 멋지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렵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요.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에 어울리는 사람, 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탁월한 성취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는 존재입니다. 핵심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타고난 능력과 연결된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목표를 세울 수 없듯이 저도 여러분의 목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뿐입니다. 자신만의 꿈과 비전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말해주는데요. 혹은 내면의 목소리가 투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능력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판단에서 비롯되죠.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제쳐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수백 가지의 순응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절대로 순응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타인의 기준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수가 따르는 방식이라면 옳다는 뜻이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분명히 어린 시절에 처음 생겨나 계속 굳어진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약간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분명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 지향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타인을 따라하면서 살아가죠. 타인은 또 우리를 따릅니다. 저 위 어딘가에 리더가 있다기보다는 거대한 원 속에서 모두가 서로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다수와 정반대로 한다면 살아가는 동안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칙을 교육, 자동차 운전, 취업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유한 길을 막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실수일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무시하고 원칙이 아닌 편의성에 따라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했죠. 생각은 위대하고 빠르며 자유롭고 세상의 빛이며 인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부자로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끔찍하고 달콤하고 아름답죠.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생각이 총합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이 것이든 타인이 것이든 생각을 실행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디어는 생각이고 생각은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죠. 당신의 수입, 집, 옷, 교육, 언어, 배우자, 아이들 등 다른 사람들이 한 생각이 결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다고 항상 최선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고민 중인 문제를 마음속 깊이 심어두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대답이 발견되면 우리가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식으로 떠올라 살펴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든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곧바로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회에서 일을 선택하는데요. 스스로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일이 자신과 맞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 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필요한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에서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비전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또는 창의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서 그 일을 통해 표현되는 기회가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만 생각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스스로 목표 달성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타인의 성취 능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일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를 정할 때는 터무니없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안전함을 추구하죠. 그리고 좁은 한계 안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잃었다면 직장을 잃은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멀리까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닐 때 부족했던 에너지와 상상력 또는 동기부여를 억지로라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충격과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보다 마음에 들고 발전기에도 많은 직업을 찾게 될 것입니다. 큰 성공을 거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전 직업이 그들이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해고되었는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고 그 보상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쳐야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을 때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흥미를 잡아끄는 일이 없으면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찾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끝없이 탐구할 수 있는 관심 영역을 찾은 사람이 미래는 밝습니다. 만약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찾을 때까지 계속 탐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받는 보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에 비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랑과 대가를 돌려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